폭스바겐의 신형 폴로가 테스트 운행 도중 포착됐다. 폴로는 폭스바겐의 소형 해치백 모델로 국내에는 2013년 첫 선을 보였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5세대에 거쳐 40년간 1600만 대 이상 팔린 스테디셀링 모델이다. 이번에 포착된 신형 폴로는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MQB 통합 플랫폼을 사용한다. 2470mm의 주간거리를 90mm 늘려 2560mm로 확대해 보다 넓은 거주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폴로는 그동안 지적됐던 인테리어 품질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넥팅 기술의 무게를 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만큼 포드 피에스타를 비롯한 라이벌 모델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폭스바겐의 신형 폴로에 탑재 가능한 엔진의 라인업은 다양하다. 75마력대의 3기통 1L 가솔린 유닛을 기본으로 100에서 115마력의 1L 터보차저 엔진이 가장 유력하다. 또한 1.4L 가솔린과 6일 디젤 유닛도 장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아우디 A1과 형제차나 다름없는 폭스바겐의 신형 폴로는 이르면 2017년 말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